자, 여기다가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또 저만의 또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참고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나만의 패션, 철학. 저만의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의 패션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또 제가 예전에 되게 했었던 등산하기입니다. 바로. 네. 연습생 때도 또 등산을 했던 또 기억이 있어가지고 등산을 하는데 친구들과 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저 혼자 가는 거고 등산하게 되면 정말 오랜만에 등산을 하는 거라서 또 그런 또 기분이 남다르지 않을까. 연습생 때 등산한 거와 또 지금의 제가 되어서 좀 그래도 느끼는 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네 그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좀 보여드리고 싶은 실력이었어요. 컵라면 맛 미식회 제가 다른 요리는 못하는데 이 컵라면만큼은 제가 또 상당히 자신 있어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무튼 처음 이렇게 플랜을 적어보는데 이 플랜은 차차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보여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좋은 플랜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또 핑크 옷을 입은 네, 지훈입니다. 그때 플랜에서도 제가 적었을 거예요. 나만의 그런 패션 철학이라든지 아 요거는 좀 이렇게 입어야겠다. 저거는 저렇게 입어야겠다 하는 그런 슈리닝 그런 컬렉션 윈 컬렉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핑크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을 맞이를 해봤어요. 어때 괜찮은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옷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만의 또 패션 스타일을 여러분들께서 또 알아가시는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윈 컬렉션 나와주세요. 아, 네 이렇게 윈 컬렉션이 야 이렇게 한 번에 뒤에 보시면은 상당히 다양한 색의 옷들이 또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어떤 옷들이 있는지 또 아셔야 하니까 소개를 해드리도록 가겠습니다. 네. 또 이 옷들이 또 정말 저의 옷장에 있던 옷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무늬 옷 참 줄무늬를 좋아하네요.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이런 색깔은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네, 이런 형광색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런 다 정말 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어서 자 이거는 제가 아까부터 좀 눈여겨봤던 건데 이게 정말 좋은 옷이에요. 왜냐면은 이 밤에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옷을 입고 나가면은 정말 잘 눈에 띄어서 정말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정말 잘 보입니다. 지금 봐도 여기서 제일 잘 보여요. 그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옷이죠. 상당히 이쁜 옷들이 많아요. 되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네, 이렇게 옷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떨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저만의 또 패션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스타일도 멋있죠. 네. 이런 스타일도 멋있고 요즘 시대 말로 하면은 약간 힙하다라고 하죠. 약간 그런 뭔가 펑키한 스타일? 이렇게 춤추고 싶은 그런 복장. 뭔가 딱 걸어다니기만 해도 약간 되게 힙스럽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또 옷들이 있기 때문에 자 힙스러운 옷
나이스러운 옷. 힙스러운. 힙스러운 옷 있습니다. 자, 골랐습니다. 일단 안에 반팔을 입어야겠죠. 약간 힙하다. 그러면 약간 펑키한 느낌. 약간 펑퍼짐하고, 약간 뭔가 막 지금 당장이라도 비보이 동작을 할 것만 같은 그런 펑퍼짐한 바지에 후드 집업을. 자, 이렇게 입잖아요. 그냥 게임 끝. 무슨 말이 필요했습니까? 얼마나 힙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닌가? 여러분, 보시면요. 진짜 힙해요. 내가 이거 잠가 볼게요. 이거는, 절대 뭐 파는 사람 아닙니다. 아닌가? 네. 힙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저만의 패션 스타일입니다. 네. 첫 번째가 이런 스타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단체로 맞고 맞춰 입고 싶다. 단체로 맞춰 입고 싶다. 그런 단체 옷을 입고 와서. 잠시. 이거 뭔데 이렇게 무거워? 이게 세트구나. 안에, 안에 옷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자, 맞춰 입고 가고 싶을 때. 이거 빨리 정리를. 이렇게. 또 저만의 또 패션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날이 와서 되게 또 영광이고 기분이 좋네요. 물론 안 입으시겠지만 저야 뭐 이렇게 입죠 뭐. 아무튼 자, 어디 갈 때 이렇게 입는다. 상당히 뭐, 네, 상당히 뭐, 아, 우리 크루다. 쟤는 멀리서 봐도 쟤는 우리랑 같이 옷을 입고 왔구나. 이렇게 뒤에서 봐도 우리 크루구나. 앞에서 봐도 우리 크루구나. 우리 팀이구나라는 걸 식별할 수 있게끔 산뜻하게 구름 같은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뭐 상당히 또 무난하고 그렇습니다. 자, 출근할 때 추리닝으로 입고 가는 거는 난 정말 추리닝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정말 박지훈이 되고 싶다. 제2의 박지훈이 될랜다. 라는 정말로 그런 뭔가 이게 되게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지금 교복 마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안에 조끼까지 입고 마이는 챙겨 가신 다음에 마이를 벗고 이거를 입으면 조금 교복에도 매치가 잘 되는 또 색상이기도 하고 편한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출근할 때는 네,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거 추리닝이죠. 뭐 나는 추리닝이다 생각하면 또 이게 추리닝이 될 수도 있는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팬분들에게 우리 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스타일 바로 누구 진짜 놀라실 거예요.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 이게 또 핑크 하지 않습니까? 블링블링. 네? 블링블링한 또 핑크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 메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색상을 선물해드리면은 또 메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메이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귀여운데 더 귀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옷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서도 정말 놀랬던 옷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저도 매치해놓고 보니까 어? 생각보다 되게 이쁘다 라고 생각했던 또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옷은 바로 자 어떤 옷이 될지 바로 이 세트였어요. 아니 진짜 웃지 말고 진짜로 진짜 이뻐요. 정말 이번 2020년을 강타할 그런 옷은 아니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인 기준은 이 색상의 이 매치의 옷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저만의 스타일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는데 정말 입고 다닐 수 있겠는지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네 뭐 한 번쯤 입으셔서 뭐 간단한 뭐 아 나 입었다 나는 지훈이가 이렇게 입을 해서 입었다 하는 뭐 그런 귀여운 인증샷 그런 거를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와 정말 또 감동을 받아서 와 정말 이렇게 입어주셨구나 라는 또 그런 뜻깊은 또 추억이 또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플랜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기억하세요. 이 핑크 이거 위아래 핑크 이렇게 안녕.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저희 플랜을 완성시켰고요. 이렇게 스타일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플랜이었으니까 첫 번째 한번 붙여볼게요. 아니다. 너무 평범해. 저는 끝에서부터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아직 플랜들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에게 슈리닝은 생명과 같다.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은 정말 추리닝을 제가 입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구 만나러 갈 때나 정말 그냥 편한 상태로 가요. 정말 무방비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또 그게 저의 모습이고 그게 저고 추리닝이 저인 그런 무라일체의 경지에 다다른 그리고 추리닝이 나고 내가 추리닝인 그래서 그 정도로도 비유할 수 과언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리닝은 나의 생명과도 같다.